오늘 오후 2시경 교통사고로 한 여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자동차의 기어 고장을 사고의 원인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최시원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원 기자. 실례합니다. 혹시 피해자와 지인분 되십니까? 이거 그 학생이 지니고 있던 물건입니다. 시계는 사고 당시 심하게 망가져서 사용은 어렵겠습니다만 건네드리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일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진. 처음으로 같이 찍었던 사진이네. 바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이건 뭐가 적혀 있는데? 1240? 있잖아. 우리 세대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암호 같은 걸 썼대. 예전에 삐삐로도 많이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한자를 이용한 숫자 암호 쪽으로 많이 주고받았나 봐. 재밌지 않아? 숫자 암호. 7731 서로 마음이 통하다. 백은서, 넌 끝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아침을 깨우는 라디오 모닝스타 DJ 유진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오늘 아침부터 창문을 두드리는 햇볕에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소설이 있다고 해요. 신인 작가인데 아주 많은 기대와 전망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서지우입니다. 네, 작가님. 저 이번 시사회 담당자 여은채입니다. 오늘 일정 있으신 거 아니셨죠? 이번엔 정말 늦으시면 곤란해요. 꼭 맞춰서. 아휴, 아니다. 넉넉히 와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야, 백은수, 나 다녀올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떡볶이 어때? 너 그거 좋아하잖아. 오, 내 취향까지 다 깨고 있는 거야? 완전 감동.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해.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까 전화드린 여은채입니다. 저희 일단 기본적인 거 다 준비했는데 한번 어떠신지 봐주시고 리허설까지 진행할게요. 그리고 바로 시사회 준비 들어갈게요. 어서 올라가시죠. 내가 겪었던 일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겪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설로 적었고 은수를 위해 적었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녹아들기까지는 많은 날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일까? 다정하고 소중한 너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기 때문일까? 굳이 정답을 말하자면 네 덕분이겠지? 넌 그 전에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으니 다 네 덕분이야 은수야. 그래도 너에게 제일 소중한 친구는 나 맞지? 그랬으면 좋겠네. 이건 너를 생각하며 적은 너의 이야기야. 작가님. 작가님. 네? 네. 작가님 긴장하셨나봐요. 아까는 괜찮으시더니. 그런가 보네요. 사람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특히 팬이라니 왠지 좀 쑥스러워서.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러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신호드리면 바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책을 안겨주신 서지우 작가님입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지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연들이 있다. 그런 인연들을 소중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당연한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곤 한다. 이 글을 쓰는 나조차도 그랬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나처럼 그러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본다. 내가 그 아이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꼈기 때문이겠지. 우리의 청춘을 담은 이 책을 너에게 바칠게. 나의 영원한 첫사랑에게. 서지우. 아, 서지우? 아, 서지우! 안 일어나? 아주 학교가 지 안방이지, 안방. 아, 죄송합니다. 얼른 잠 깨고 수업 집중해. 자, 자, 자. 너네도 다 졸지 말고 수업 집중. 아,
이제 밥 먹었는데 소화 좀 시켜요, 소화.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소화도 하고 좀 어? 쉬어야죠. 지우야. 지우. 서지우. 야. 뭐야? 이거. 쪽지? 이게 뭐야? 잘 잤어? 긴 꿈을 꿨나 보네. 네가 선택한 결말도 나쁘진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랑 함께 할 거야. 근데 너 작가가 꿈이야? 멋지다. 그건 몰랐네. 걱정 마. 네 앞엔 더 좋은 결말이 있을 거야.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수업 시간에 뭔 소리야, 얘는. 나의 영원한 출연진 서지우의 김주연, 백은수의 오유진, 선생님 외 정호환, 학생 1 외 박성현, 학생 2 외 박재은, 형사 외 류종혁, 점원 외 한수린, 담당자 외 문주은, 대본 팀 리피트, 편집 및 연출 팀 리피트.